굴 한 마리가 하루 190리터의 바닷물을 정화하면서 다른 동물과 달리 양식 환경이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친환경적인 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 박정희입니다. 여러분들 겨울철 별미 굴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신선한 굴을 좋아합니다. 겨울 제철을 맞아 굴이 들어간 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굴이 엄청나게 싸고 흔한 나라죠.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처럼 굴을 쌓아두고 먹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굴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하죠. 이러한 이유가 우리나라 남해안이 굴 양식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인데요. 잔잔한 수면과 리아스식 해안의 발달, 그리고 좋은 종자로 인해서 유럽, 미국 등등에서 굴의 성장 속도를 비교해봤을 때 3배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이런 굴이 탄소 중립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 굴이 어떤 형태로 활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굴 생산량은 30만 톤이 조금 넘어갑니다.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 생산량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생산으로 본다면 독보적인 1위인 거죠. 이렇게 굴의 생산과 소비가 많은 만큼 자연스럽게 나오는 굴의 껍데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매년 약 30만 톤의 폐각이 나오고 있고요. 이 중 절반 이상을 해상이나 땅에 투기하는 방식 혹은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굴 폐각은 보통 비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활용 방법을 넘어서서 다양한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석회, 시멘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우리 석유화학공업과 철강 산업, 그리고 시멘트 산업이 있죠. 여기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 산업 부분에서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 시멘트 산업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년 동안 3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굴 껍데기가 시멘트 산업의 탄소 저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개 껍데기는 대부분 탄산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시멘트에 사용하는 석회석과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굴지의 기업들이 공동 연구를 하여 소결 과정에서 사용하는 석회석을 굴 껍데기를 가공한 석회 분말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로 400억 원의 경제적 가치와 41만 톤의 탄소 감축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양 생태 블록입니다. 특히 이 해양 생태 블록은 친환경 시멘트의 활용으로 두드러지는데요. 기존의 인공어초와 해중림초 등의 수중 구조물은 기존 콘크리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되려 이런 시멘트 구조물들이 백화 현상을 일으켜서 바다 사막화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고 있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친환경 해양 생태 블록은 폐각 분말과 바이오 시멘트를 사용해서 표면에는 굴 폐각 시멘트로 도포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만든 해양생태블록은 플랑크톤의 증대와 수초와의 친화력을 높이는 등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용화된다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첨가물입니다. 국내 기업 PMI 바이오텍은 버려지는 굴 껍데기를 가공해서 과자나 음료 등에 들어가는 고순도 탄산칼슘과 구연산 칼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PMI 바이오텍은 기존 다른 기업들이 굴 껍데기를 태우는 방식으로 탄산칼슘을 얻었다면 묽은 염산을 뿌리는 용액 공정으로 탄산칼슘을 추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처리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불순물도 쉽게 걸러내어서 고순도의 탄산칼슘을 얻을 수 있죠. 특히 식품용 고순도 탄산칼슘은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해당 기술의 가치와 사용 범위는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굴 껍데기가 어떻게 친환경을 위해 활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굴은 껍데기 말고 굴 자체로도 환경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죠. 굴 한 마리가 하루 190리터의 바닷물을 정화하면서 다른 동물과 달리 양식 환경이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친환경적인 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맛은 그만할 것도 없고요. 겨울 제철을 맞은 굴을 드시면서 탄소 중립에 한층 가까워지는 새해를 시작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